나라공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샤방샤방 하십니다. 아유, 항송한 말씀을. 자, 예. 요거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. 네네. 전보러 갔다가 피해보시는 사례들도 좀 꽤 있으세요. 네. 그것 때문에 이제 무속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어요.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제가 이렇게 무당이 되고 보니까 정말로 저처럼 절차를 밟아가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모셔놓고 그 영점, 신점, 또 상계점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지난날 이곳저곳 좋다는 곳은 다 다녀봤습니다. 다 다녀봤는데 그때그때마다 말이 틀릴 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괴로워도 하고 속상해하고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큰 신을 받아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는 무당이 진짜 무당입니다.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. 예. 저는 이 늦게 신을 받았지만 그동안에 이 신을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. 남자분들이 할수 있는 사업을 했었어요. 그 사업도 하나같이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사업자를 걸고 일을 했지만 다 그래도 성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 나이에 주위에서 몇분 사모님들이 그래요. 이 나이에 신이 뭐냐? 저를 붙잡고 많이도 울었습니다. 요 안 며칠 된다. 전이에요. 요 며칠 전 그랬었는데 제가 가야 할 길은 이제 마지막 이 길이었었어요. 막상 이 길이 되고 보니까 참 제가 지난 날이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.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무당입니다. 이곳저곳 참 애로가 많으셔서 다녀보셨겠지만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저를 한번 찾아와 보세요. 제 영점, 신점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우리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어디죠? 강릉이래요. 감사합니다.